최근 남북 평화 무드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평화지역 문화 활성화에 쏟아부은 돈은 47억 원. 매주 열리는 평화 이음 콘서트와 한 달에 한번연 평화 콘서트, 6억 원이나 들인 단발성 평화통일 페스티벌 등 K-POP 공연 중심의 행사에만 41억 원을 들였습니다. 강원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들인다고 접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그냥 그 부양책이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일회성 문화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뭐 아이 관광객이 올 와서 그게 없어요. 주민들도 안 오는데 뭐 그거. 그리고 그 홍보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군부대 개편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군부대 경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사단이 줄어드는 마당에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질책했습니다. 휴전이 왜 65년간을 지역 경기를 거의 군인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동네를 과연 이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시작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제자리 걸음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군 장병들이 아니래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강원도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내년도 접경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0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예산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